네,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지역민의 선택을 받아 취임한 단체장들과 기초의회 의장단이 혼신을 다해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등 장흥근 의회 의장님을 만나 장흥근 의회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장흥근 8대 전반기 의장의 취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이 네.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먼저 기쁜 부듬도 막중한 책임감이 더 앞섭니다. 국민을 위해서 다 아시겠지만 의회는 집행부에 감시하고 견제한 기구인지라 특히 우리 8대 상반기에서는 이제 7대 민선자치 군수임도 무소속인데다 초선이기 때문에 굉장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충분하게 국민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잘할 수 있는 일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예. 위등의장님이 생각하는 장흥군의 주요 현안을 꼽는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장흥군은 주 5일제로 전환되면서 전국에서 제일 최초로 토요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와 협력을 해서 지금 우리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은퇴자와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해서 로아스타운 조성 사업도 도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장흥 교도소 잘 아시죠? 이제 교도소가 신 건물로 옮겨진 다음 지금 구교도소 우리 활용 방안이 굉장히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력항에서 성산항으로 이 배가 운항했다가 지금은 중단을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 재운항을 좀 해야 될 문제가 좀 돼 있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나라의 최초로 통합 의료 한방 병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 홍보가 좀 미비해서 이러한 게 지금 우리 장흥군의 큰 현안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토요시장 활성화랄지 이런 저 우드랜드 또 이제 장 바이오 식품 산업단지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시겠지만 그래도 의장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해법을 좀 고심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맞습니다. 우리 장 바이오 식품 산업단지 분양률도 이제 32%에 36개 기업만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말까지 약 40% 정도 지금 분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0%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우리나라 재반된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아스타운 분양도 지금 1단계 지구가 1차에 43세대가 지금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에 39세대는 2019년 말에 지금 준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00세대가 이제 입주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히 버거운 일입니다. 이게 또 이제 수도권의 은퇴자들이랄지 수도권 분들을 기능 기초원을 많이 받고자 하는데 이것도 각 지방자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좀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걸 잘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이거 동반자적 상생입니다. 예. 또 생산적 우리 장의 발전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걱정, 염려가 됩니다. 예, 예. 사실 장흥군 의회를 포함해서 모든 자치단체의 의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은 어떻게 하실지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국민의 힘을 얻어서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시하고 견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이 수락을 하는 범위까지는 저희 군 발전을 위해서 또 집행부에 잘하는 일들은 더 잘하라고 아낌없는 격려를 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견제해서 잘될 수 있도록 고쳐나가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저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 잘 아시겠지만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네, 우리 의회는 저를 포함해서 7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의원 5분, 여자 의원 2분, 또 재선 의원이 4분, 초선이 3분입니다. 재선 초선을 가리지 않고 정말 우리 자원구현 의회에서는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성 의회를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와 같이 동반자제, 쌍두마차처럼 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반복된 얘기지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견제와 감시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예. 사실 저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서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민의 의견을 듣는 거, 의견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 의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우리 자원구는 10개읍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7분이서 10분이 계시면 좋겠지만 10개읍면 7분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매일 그 지역에 나가서 민원도 듣고 또 활동도 하시면서 저희 의장과 또 우리 의회와 의회 집행부와 같이 숙지를 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 또 행복지수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국민들도 의원님들에게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예.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요시장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벌써 13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인지도가 낮다, 또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 토요시장은 우리나라의 주 5일제로 전환이 되면서 최초로, 제일 처음으로 우리 장에서 토요시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막 개장을 할 때 우리 세계적인 사람들은 처음 시작하는 걸 굉장히 기대도 많고 그렇습니다. 갈수록 이 그 여러 가지 여건상 희석돼 가는데 앞으로 그 우리 장 토요시장 특히 그 한우 고기로 이제 유명하고 또 먹거리로 삼합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 육성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 관광객들도 소비자들도 조금은 식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모임과 우리 영업이 잘 돼야 이윤에 도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 1등을 전국에서 유지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한우고기 또 등급이 잘 나와서 우리 소비자의 불만족 없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데 최대한 우리 의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저 장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든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장만이 갖고 있는 특산품, 즉 말해서 이제 무산김, 매생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표고버섯, 방금 또 이렇게 우량한우 생산이죠. 이러한 품목들을 더 육성을 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가 아닌 세계적인 소비자들이 이런 농산품은 장감에 있더라 하는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흥군의 현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흥하고 제주 한간의 여객선 재취항, 네. 이것이 상당히 관심인데 해결 방안이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2010년 7월에 그때 당시 장흥에서 성산항으로 그 오렌지호란 배가 다닐 때 굉장한 관광객도 많이 찾아왔었고 또 해상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육지에서 제주도 가는 해상 항로가 제일 단거리가 우리 노력항에서 성산항이었습니다. 약 2시간 좀 못 걸렸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컨셉을 잡고 운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세월호 또 메르스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됐는데 지금 이제 선사가 바꿔져서 이제 자원고속해운이라는 회사가 잘하면 올 9월 달에 재운항이 됩니다. 그런데 항로가 이제 우리 노력항에서 성산항이 아닌 이제 제주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도 소요 시간은 약 2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자흥 터미널에서 노력항 가는 그 도로 SOC 여건이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 도로 정주 여건을 좀 개선을 해서 하게 되면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력항에서 제주항으로 배가 빨리 재운항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관광객 유치도 되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유치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이 운항이 되면 이제 연안항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흥군은 이제 육로, 이제 지금 철도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해운도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SOC의 굉장한 한 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대안이 되고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우리 장군민 여러분 너무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제 8대 의회 입성하게 만들어주셨고 또 의장까지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등이가 잘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군 여러분,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여러분의 뜻에 맞도록 우리 집행부에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우리 장군 의회와 우리 장군 군청과는 서로가 상생하는 그러한 의회, 또 생산성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 8대 상반기 의회에서는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년간 장흥군 의회 8대 의회를 이끌 위등 의장님으로부터 의회 운영 계획과 또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위등 의장님의 말씀처럼 지역 현안을 잘 해결해서 행복한 장흥시대를 선도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